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센터 고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유튜브를 하는 이제 멍멍이 삼촌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기사를 보고 제가 좀 의문이 좀 있어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아, 예, 그 선생님, 이번에 어떤 기사가 게? 나왔잖아요. 네. 그 사료로 전환이 됐다고 사체가. 네. 예, 거기 보면 자연사가 그 2,800마리 정도 되고 또그 안락사가 1,600마리인가 1,800마리가 총 3,8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숫자 자체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언론에서 이렇게 잘못 다뤄서 숫자가 잘못된 건지 진짜 그 숫자가 맞는 건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가 이제 다른 데도 저희가 보호소도 가보고 보호센터도 가보고 하는데 그 숫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지금 그러게요. 제가 제주도 보호센터에 보통 평상시에 있는 두수가 300마리 좀 넘는 걸로 알거든요. 예, 맞으세요, 예, 선생님. 근데 그게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벌써 3,800마리가 그 자연사건 안락사했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예. 우선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저기 보호센터에 개들만 들어오는 게한 8천 마리가 되셨어요. 예. 작년만요. 예. 그래서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들개들도 상당히 많고 풀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이게 반견들이 많죠, 예. 그래서 나와 갖고 이제 새끼들 교미 그러니까 중성화들이 안 되니까 교미되는 게 많아서 강아지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 예. 강아지들도 다한 마리 한 마리 개체를 잡다 보니까 연한 8천 마리 정도가 들어오게 돼요, 선생님. 그 강아지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성견들만이 아니고 전부 다 풀어요. 아주 새끼가 1주, 2주 이렇게 된 애들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걸다한 마리 한 마리 개체를 다 잡다 보니까 그 정도가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호 한정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 항상 한 300, 400두를 보호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들어오는 개체들에 비해서 안락사되는 개체 수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건 예, 맞으신 그게 뭐 거기 어차피 다 때문에. 수용을 해버리면 개들도 그쵸, 다 같이 힘들어지니까 사람도 개도 이해는 그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개체가 안정이 돼야 있는 개라도 좀 편안하게 복지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양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 마릿수 정도가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수치가. 근데 제가 제주도에 가보고 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는데. 사실 이게 유해조수로 지정이 될 때가 있고 지정이 안될 때가 있어요. 들깨라는 게. 유해조수로 지정이 될 때는 저희가 이제 사살을 하죠. 근데 유해조수로 지정이 안될 때는 사살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포획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부분에 대해, 예, 예. 죄송한데요,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들깨가 이제 유해조수로 지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에 요소요. 유해조수요. 그게 무슨, 유해조수라는 게 이제 해를 끼치는 동물로 이제 예, 그 유해조수로 될 때에는 그쵸, 안락사 아니고 사살이 돼요 이제 정부에서 사살을 해라고 허락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또 이번에 내려가 보니까 안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돌아다녀도 이렇게 유해조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생포가 아닌 이상 구조가 아닌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그쵸. 총으로도 잡기가 힘든데 사실은.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포획이 되는 애들이 다 어떤 애들이냐니까 숫자랑 강아지가 너무 어린 게 1, 2주차 들어온다니까 새끼를 낳았을 때 1주차 정도 되면 보성애가 강해서 도망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하고 같이 이제 올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좀큰 개들은 이미 안 잡히죠, 사실은. 전문가들이 잡아도 잘안 잡히는데 사실은 보호소 직원들이 잡기는 더 힘들거든요. 예, 사실 힘들어요. 그 리를 안 주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호소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시청에 구조팀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별도 특수 이제 구조팀이 운영이 네, 돼서 그래도 공간을 안 줘요.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도 가면은 야생생물 보호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전문 사냥꾼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멧돼지도 잡아요. 개도 있고. 맞아요. 개로 개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포획이 힘든데 총이 있어도 한 마리를 잡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가능하겠다 싶은 거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새끼를 낳을 때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새끼랑 같이 이제 구조가 가능하겠구나. 근데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사이마다 젖을 빨아야 되기 때문에 안 빨면 힘이 그렇죠. 떨어져서 다음 젖을 못 빨고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작년에 8,000마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전국적인 비율로 봐서요. 왜냐하면 다른 보호센터나 보호소 가면 올해가 훨씬 많은 게 지금 그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돼가지고 올해 8월 그쵸, 말까지 안 하면 벌금을 내라는 네. 뉴스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많아요. 네. 근데 지금 거기는 올해가 더 작고 작년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예. 현재로서 입소된 친구들은 6,000마리, 6,100마리 정도 지금 입소가 돼 있는 예, 상태고요. 그러면 올해가 작년보다 더 늘겠네요, 그죠? 그쵸, 연말까지 이제 가면. 앞으로 있으니까, 네. 예, 비슷하거나 좀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쵸, 예. 그쵸. 그런 그 실정이죠. 마리수는 이제 그 강아지를 포함해서 그런 거고, 자연사했다는 건 성견들이 자연사한 게 아니고 강아지들이 이제 그렇죠. 전부 다 같이 포함이 된 예, 건가 이제 봐요, 강아지들 아직은. 1주, 2주차 이런 강아지들이 젖을 빨다가 이제 어미가 네. 불안해하고 하니까 물어 죽인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렇죠. 뭐 찡겨 죽는 것도 있을 거고, 또그 젖을 빨때 보면 힘이 없으니까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다음 젖을 못 네. 빨고 힘이 떨어져서 점점 말라 들어간 애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아, 그럼 그게 상황으로 근데 그 어미랑 네. 구조해온 애들은 그러면 강아지하고 같이 하는 그 모견실이 따로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어쨌든 어미랑 새끼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걔네들만 이제 방 하나를 이렇게 해서 주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산털이나 이런 그런데 거 준비가 안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원래 그래서 사실은 새끼를 못 친구게 보통 보면 산털도 있어야 되고 털 사이에 이렇게 네, 나무를 그거 세워가지고 기역자로 꺾거나 아니면 그 둥근 나무를 약간 앞쪽으로 한 10cm 정도, 15cm 정도 당겨서 사각을 다시 만들거든요. 어미가 누워도 새끼가 찡기지 않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번식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근데 사실 동물 보호소나 이런 데는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겠죠. 많이 죽거든요, 사실. 그거 그게 또 다른 개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낯선 봉사자들도 오기 때문에 불안해서 젖을 안 먹이고 짖고 있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거나 밟힌다고요. 그래서 그런 털을 사실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봉사자들 왔다 갔다 하니까 전염병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네, 그래서 요번에 홍역도 돌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근데 현재 어느 보호소나 어느 보호센터를 가도 봉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지 않으면 사실은 봉사자가 와서 큰일을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후원이나 이런 게좀 있다 보니까 오게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이번에 그 기사 나온 거는 그 숫자는 그게 정확한 겁니까? 왜냐하면 기사를 잘못 내면 안 되니까. 예, 거침 지금 잠깐 제가 좀 숫자는 거의 교정을 맞네요,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예. 잠시만요. 지금 그 수치가 몇월 기준이시죠?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서 자연산 게 9월달. 2,800마리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예. 예, 9월달까지. 자연사가 지금 몇 마리라고요? 2,600인가 2,000몇백마리더라고요. 2,600여 자연사가 예. 올해. 지금 제가 서류를 들고 있지 않은데, 제가 기억나는 예, 것그 정도까지는 안 되시고요, 선생님. 예. 수치가 지금 자연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자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아지가 1,100마리 정도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안락사가 몇 마리나 되죠? 안락사가 좀 많으세요. 지금 현재 3,600마리 정도 되세요. 아, 그럼 그렇게 해서 9월달까지는 3,800마리 정도가 이렇게 맞춰졌겠다. 수치는 거의 맞다, 그죠? 9월달까지 하게 한 되면은 이제 3,800마리 정도가 맞겠네요. 아니 그더 줄죠. 지금 현재가 10월이 3,600마리니까 예.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00 초반대 되실 것 아니, 9월까지 안락사랑 같으세요. 자연사를 합치면, 두 개를 합치시면 3,800마리 그 정도 되실 정도더라고요. 예. 거예요. 아, 숫자는 거의 맞다, 그죠? 근데 이제 강아지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네. 큰 애들 안락사도, 근데 안락사도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선생님 강아지가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서 들깨 이런 애들 강아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솔직히 이 강아지들이 팔로 이런 쪽이 없기 때문에 예. 유기견으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안락사가 어린애들이. 그러면 그 강아지까지 포함된 거예요, 안락사도? 그렇죠. 그것까지 아, 다 그럼 포함이죠. 강아지 때문에 자연산 안락사 비율이 높다, 그죠?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예. 강아지 개체 한 배에서 들어온 애들 같은 경우는 하나로 잡았었었는데 예. 지금은 현재 한 마리당 한 마리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그러면은, 근데 그게 이번에 그 거예요. 자료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화드린 건왜 전화드렸냐면요. 이제 언론에 나온 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억울하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부분이 오해는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거 육지에는 그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선견들끼리 물어 죽이고 막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이제 또 숫자가 강아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 오해는 좀 이렇게 풀린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료로 쓰여졌다 이거는 근데 그게 사료 회사로 들어간 게 보니까 단미 사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처음에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렌더링을 보내게 된 네. 이유가 저희 매립장이 제주도 매립장이 지금 쓰레기 대난이라 갖고 더 이상 이제 올해부터는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저희가 대체를 찾은 게 그거였었는데 네. 네. 그거를 조사할 시기에는 저희가 이게 운영위도 다 개체를 해갖고 통과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렌더링 하고 난 다음 그것 곧다 처리가 된 애들은 다 퇴비로 쓰이게끔 네. 네.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업체랑 계약을 했던 원래 그렇게 부분이었는데 다 하고 있거든요, 육지에도. 돼지 화처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쵸 렌더링을 하면 이제 분쇄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분쇄를 해서 산성 있잖아요, 산. 산을 뿌려서 이제 하는 데도 있고요, 산을. 그다음에 전염병 같은 것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산, 고압 예,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고온 고압에서 쪄버린다고, 그쵸. 찐다고 그래. 찌는데 이제 이게 바삭하게 찌버리면 비스킷처럼 부서져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 퇴비로 쓰거든요, 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예. 그거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보냈던 부분인데, 그게 난중에야 저희 그게 사료 업체로 또 등록이 됐다는 게 난중에가 밝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던 근데 이제 부분이 기사는 어떻게 나냐면요. 그쵸. 이제 이그 개를 직접 실어다 줬다. 이렇게 그 회사에. 그래서 렌더링 업체. 실어줬기 때문에 알고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거든요. 아, 개를 싣고 가서 운반을 해줬기 때문에 예, 직원들 그게 운반하기 사료로 때문에. 나간다라는 거를 직원들이 다 안다라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다른 쪽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를 어저께 좀 했는데, 이제 그 오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무관들이. 그 오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오해가 있으면 그 뭐, 정정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이라도, 똑같은 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사가 잘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좀 분노하고 분개를 했죠. 근데 그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숫자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는 돈을 더 타내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인 거. 그거는 육지에서는 되게 많이 잡혔거든요. 기사가 안 나간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사에 안 났지만 구속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구속이 됐지만 자기 식구들이 또 하고 있어요, 보면. 아직도. 예, 자기 식구들이 하는 거지, 자기 식구들, 가족들 손을 떠나지 않고 계속 대물림해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숫자를 속였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있을 거다.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였거든요.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예, 감사하죠. 근데, 그러면 알고 배달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진짜로 퇴비까지 예. 고았고요. 그거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 이렇게 솔직히 사체를 이렇게 거쪽에서는 하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기 갖다 서 렌더링을 맡긴 건 맞긴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진짜로 사료로 나간 아, 그 거는 뒤에 과정은 지켜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저희는 퇴비로만 그갈줄 알았다, 그분 이거죠. 약간 죽은 애들을 그냥 갖다 놓기만 하고 그다음 예. 과정은 전혀 모르는 아, 상황이거든요. 모르고 거기까지만 이제 퇴비로 갈 거다.
네, 아예 그래서 상황은 그거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퇴비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퇴비가 될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한 거지 가정 자체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 네, 그렇죠. 가정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되게 업무가 바쁜, 지금 애들 사회독서에 비해서 저희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직원이 몇명 지적을, 정도 돼요? 저희 12명이거든요. 여기. 예. 그 인원밖에 안 그런데 되기 솔직히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12명 가지고 부족합니까? 엄청 부족해요, 선생님. 근데 지금, 지금 저희가 다녀보면 있잖아요. 12명 가지고 남아 돌아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제주도 말고요. 제주도는 왜냐면 하루에 방견들이 새끼까지 해서 20마리, 30마리가 구조가 된다고 하니까 바쁠 거예요. 그죠? 근데 육지에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거의.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보면 상황이 다르죠. 5명, 6명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오는데 자원봉사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호소에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왔다, 사설 보호소에 왔다는데 아침에 저희가 밥 주고 청소를 안 해놨다고 쳐요. 그럼 오면 더러운 걸 보게 돼요. 똥 있고 이런 걸. 그대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요. 관리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자원봉사자 오기 전에 다 치워놓고 밥다 먹이고 청소 다 끝났는데 이제 뒤늦게 한두 마리 싸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 보고도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어우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이제 싸움하는 개들이 있어서 분리해놓고 다 해놨는데 맨날 테레비 보면 이 애들 그냥 가둬놓고 운동 안 시키는 줄 알고 오면 무조건 다 풀어버려요 자기들이. 그러면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가도 모르면서 다 풀어놓고 그쵸. 가니까 도망가는 개도 있고 담장 넘는 개도 있으니까요. 그 사이 나쁜 개도 있잖아요. 그 그쵸. 보호소에서나 센터에서는 알기 때문에 따로 다 놔뒀는데 얘들 그냥 풀어버리고 오면 몰래. 그리고 파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격리를 했는데 얘들은 거기 가서 몰래 사진 찍어서 올리고 밟고 나오니까 다른데 전염병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 가고 나면 한 3일 정도 지나서 전염병이 도니까 자기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왔는데 걔가 없거나 죽으면 그얘 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또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봉사자들 뭐 신발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렇게 뭐 비닐 옷 착용하고 우리 그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의사들은 방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요. 근데 봉사자들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육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녀보니까 거기서 오는 전염병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염병이란 건 자체 발생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옮기는 게 많아요. AI도 그렇고 지금 돼지 열병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업을 안 하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2차, 3차로 그렇죠. 거쳐서 감염이 되는 거지 자체 맞으세요. 발생은 잘 아니거든요. 파부나 홍역도요. 그러니까 자체 발생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 우선 민원인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냥 받으시겠다는 분도 많고 반환해서 확인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민원 응대하는 사람이 되게 전적으로 필요하고요. 저희도 이제 개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APMS 올리는 시스템이 상당히 또 힘드세요. 이것만 해도 지금 민원 처리하는 분하고 이게 항상 사무실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최소 2명은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또 고양이도 100마리예요. 항상 보호가. 그러니까 이쪽도 근데 있고 하다 고양이는 보니까 중성화, 그게 들어오는 걸 일단 중성화는 다할거 아니에요? 이거 TNR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시청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않아요, 선생님. 저희는 그 저기 아픈 애들 있잖아요. 저희 고양이도 되게 제한적으로 받긴 하는데 길고양이들 왜냐하면 아픈 고양이 애들 같은 보면 경우에는 유해조수로 진정이 되어 있으니까 길고양이는 손을 또 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호를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손탄 애들 중에 아픈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또 100마리가 항상 보호되기 때문에 거기도 선생님 고양이는 번식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개하고 틀린 게 개는 이제 번식기에 지나가도 다시 발情이 올라오면 그 주기를 지키지만 그쵸 고양이는 고양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1년에 3회 출산이 가능한 데다가 그리고 번식을 안 하면 발치 다시 온단 말이에요. 재발치 온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태어나는 새끼들도 많겠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태어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래서 개체를 수컷 암컷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합사 이렇게는 절대 못해요. 그것도 중성화를 저희가 모두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케어에서도 되게 힘들어서 거기도 선생님 한 선생님을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민원이 되게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아침에 항상 청소를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죠.
네, 그런 것도 봉사자가 와도 하고. 봉사자를 청소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은 귀빈 초대하듯이 네. 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명이 해도 지금 저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다녀보면요. 네. 이제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보면 그 사람들 그냥 직원일 뿐이고 배운 적이 없어요. 교육을 안 받아갖고 직원이라서 바쁘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 혼자서 다른 사람 5명 몫을 해도 시간이 남아요, 가보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원 교육도 안 이루어지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 훈련도 하고 브리딩도 하고 쇼도 뛰고 동물 매개체료도 하고 다 하면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유기견도 이렇게 구조하고 다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아주 이상적인 보호소나 그런 봉사자들이나 이제 이렇게 당연히 봉사자들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한단 네. 말이에요, 보호소나 보호센터에서는. 네. 왜냐하면 또 인터넷에 올려버리니까 그런 말들을 그렇죠. 내 탓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센터랑은 상관없는데 이제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사설은 어디 놀러를 못 가요. 놀러가 아니라 병원도 못 가요. 365일 누구한테 못 맡기잖아요. 그렇죠. 본 집에도 못 가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맡기려고 해도 뭐 갓 태어나는 애 있고 출산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새끼 젖돌이도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못 가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용접도 하고 수리도 하고 기계도 다 만질 줄 알고 새끼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다 거쳐왔으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병원 치료를 받든 검사를 해보든 자기 집에를 한번 갔다 오든 평생 집에도 못 가니까 부모님 집에도 그렇죠. 못 가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가면 만나보면 맡길 수가 있다고 알아요. 자기들보다도 더 많은 걸 아니까 전염병이 문제다 이러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전염병인데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바로 되니까 공학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전부 그걸 해요. 그러니까 제 사비로 운영을 하고 제 개인이 뛰어서 운영을 하지 사업 자금을 받거나 뭐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나 이런 게 있던데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본 거. 그러면 그 단미 사료 업체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사료가 아니고 이게 단미 사료라는 건 주로 간식을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이제 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업체에 가갖고 조사를 했는데 이 단미사료 업체라고 하긴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애들 사료 이쪽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양돈하고 양계 사료까지만 들어가신 거예요. 아, 양돈 그러니까 양계 쪽으로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단미 사료라는 기대가 게 실제로는 사료 회사가 아니고 단미 사료는 간식을 만드는 그걸 단미 사료라잖아요. 그 정확한 제가 그쪽까지는 지식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사료 회사는 예를 들면 뭐 30일, 45일 예치를 해야 되고 자본금이 그리고 그 사료법하고 또 까다로워요. 근데 단미 사료는 좀 간단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집에서 왜 그냥 그 오리 같은 거 말려서 파는 거 있죠. 우리 애견샵이나 가보면요. 그런 간식을 만드는 게 이제 단미 사료로 허가가 굉장히 쉬워요. 시청에서 그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업체도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긴 했지만 그게 정말 개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솔직히 개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금 많이 이제 그러니까 반려묘 반려견 이렇게 해갖고 많이 요즘은 많이 뜨는 편인데 그전에는 양돈이나 양계 쪽 사료가 되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쉽게 등록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저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래서 사료법하고 단미 사료법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시 축산과 도 축산과에서가 지금 조사 중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간식으로 저희하고는 이렇게 허가를 단순하게 받아놓고 아마 돼지 간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배합 사료랑 단미 사료랑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배합 사료가 아니고 간식으로 단미 사료 등록해서 아주 절차를 간단하게 쉽게 해가지고 간것 같아요. 근데 거기 혹시 거기 회사가 요건 진짜 중요한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개 쪽으로 안 나갔다는 거. 왜냐면 애견인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고 그쵸. 제일 하니까. 화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신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간식을 안 먹일 수도 없고 그것도 사 그쵸. 먹일 수도 없으니까 이게 소비도 죽어버리고 대체할 상품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꼼꼼히 아마 하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예, 개쪽으로 나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죠. 네, 그렇죠. 전혀 그쪽은 아니고 양돈 양계 이쪽으로만 이쪽 사료 그쪽으로만 근데 나가서 저희가 그거 한번 조사받고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배합 사료랑 단미 사료랑 틀려요. 네,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쉽게 허가를 내기 위해서 단미 사료 허가를 낸것 같고요. 예, 자본금도 없어도 되고 시설도 별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건.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간식으로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자면 단미 사료에서 간식을 만들어서 판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주식이 되는 그런 이제 그렇죠. 편법을 이용한 것 같아요, 한것 같고. 근데 거기가 그 업체가 대표가 그런 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 부분에는 제가 잘 아, 모르겠고요. 개인 또 신상이 있고, 그죠? 이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제가 정보를 그쪽은 지금 저희가 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뭘 아는 줬다는 게 쪽으로는 이제 그 배합 사료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 단미 사료 쪽에. 렌더링 업체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 자체에 이렇게 뭐, 하여튼 이게 개인 프라이빗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공개를. 보호를 하면서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하는 그런 데가 또 준비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이렇게 편법을 하는 사람이 지금 준비하고 이런 걸좀 알고는 있어요. 정보나 자료는 좀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물론 뭐 사람이 어떻든가 간에 정확하게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사람이 그쪽에도 손을 댄 건가? 그러니까 이쪽은 저희 저기 조사하는 팀에서가 좀더 네네. 자세하게 조사하게 되실 거예요. 이쪽을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쪽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아, 그리고 이미.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그, 제주도 지금 센터에서는 그 위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호소의 위탁을. 아니요, 그쪽은 지금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그쪽으로는. 없는, 지금 제가 아는 제가 정보로는 지금, 사람 이름은 말 못하겠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 보호소를 하나 짓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거의 다 지은 걸로 알거든요. 그게 위탁은 아니고 선생님, 예. 도에서 서기, 그러니까 짓고 있는 것도 그, 아니고요, 왜 너무 선생님.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예. 그거는 예. 지금 아직 계획 중인 거고요. 예. 그게 해도 도에서 운영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아직 개인이 지금 짓고 있는 거는 그게 도로 기증을 하거나 판매 형식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짓고 있다고요? 위탁은 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위탁은 아, 없는데요. 위탁은 없다고 하는 거죠, 예. 어, 알겠어. 그 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게 아닌데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말은 벌써 그거는 돌고 있어 지금 전혀 오래됐고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이름까지도 저희는 알고 있지만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아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아 아니니까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게 좀 보도 나은 것보다는 조금 더 애견인들이 약간은 더 불안해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좀예.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죄송한데 저기 예. 아까 말씀해주신 성함이랑 그 예. 유튜브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아, 지금 있으실까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멍멍이 삼촌이요. 예. 멍멍이 삼촌이고, 그, 보면 그냥 뭐, 개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그냥 나오는 거고, 뭐, 동물보호단체도 이렇게 막좀 불법하고 이런 데는, 뭐,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해서 구속 한 3명 정도 됐거든요. 뭐, 불구속 되기도 했고, 합쳐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사건은 큰 사건인데 사실은, 더 깊이 조사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췄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단체 자체까지도 다른 활동을 그렇죠. 못할 수가 있어서 단체까지 다칠까봐 더 깊이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고, 뭐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예, 그리고 어쨌든 뭐그 단체까지 다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그뭐더 손길이 필요한 시기니까 아직까지.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유해조수나,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꾸 사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냥은 또 밀렵이라 또 생각해요. 사냥하고 밀렵이 또 다른데, 언론에 자꾸 밀렵이라고 하니까, 사냥, 아, 밀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유해조수는 이렇게 봉사활동견이거든요. 봉사하는 견이거든요. 개체수를 줄여달라고 해서, 또 월급도 없이,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에 잠못 자고 유해조수 하는 거거든요. 친구들하고 또안 가면 안 돼요, 또.
그게 유해 조수인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안 다루다 보니까 아 밀렵꾼들 이렇게 생각해요 막.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유기견도 지금 돕기도 많이 해요 제가. 제 이제 뭐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게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원래 그 매출의 10%를 지원을 했거든요. 수익의 10%가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비리가 너무 많고 돈이 잘못 써지길래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직접 이제 가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미용 같은 걸 해주거나 제 같은 경우는 또 미용도 되게 빨리 해요. 하루에 혼자서 한 100마리 정도를 깎아내거든요. 진짜요? 그럼 애들 마취 없이 그냥 다 가능하신 거예요, 이제 애들? 물을 떼는 게도 그냥 돼요. 와, 그러니까 5분 안에 그렇구나. 깎아요. 그러니까 네. 발까지는 안, 그러니까 발목 밑에는 좀 구체적으로 안 깎고요. 그러니까 그냥 몸하고 다 미는데 이제 주둥이 옆에도 막 물을 떼면 그렇게는 안 하고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걔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무는 게도 5분 안에 깎아내지만 이제 깔끔하게는 깎는데 발목 밑에하고 그러니까 주둥이 쪽은 안 깎는다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하루에 100마리 정도 되게 깎아내죠. 빠르시네요. 진짜로. 예, 그래서 가서 그렇구나. 또못 잡는 개들 있잖아요. 또 그쵸. 사람 무는 개들 이런 개들도 학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묶어놓고 억지로 하거나 수면제나 마취를 안 하고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보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위험하지 않으세요? 예? 위험하지 않고요? 예, 쉽게 설명드리면 네. 어미가 개 강아지 이렇게 목을 물고 강아지를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길 잡으면 돼요. 근데 이제 목을 잡으면 아픈 줄 아는데 이제 위에 목을 잡으면 우리가 뒤에 넥타이를 쪼듯이 목이 쫄리잖아요. 그쵸, 근데 어깨 기갑부 이런 데를 잡으면 안 아파요. 쫄리지도 않아요, 목이. 그러니까 거기를 잡고 들면은 이제 들릴 거 아니에요. 한 손으로 들고 이제 무거우니까 뒷발은 땅에 내 다리에 네, 곪으면 내리고, 다리에 이제 지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다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미는 거죠. 그건데 이제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잡는 것도 잘 잡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편하게 해주니까 걔가 막 발악을 할것 같은데 발악을 안 해요 편하면.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것도 다 숙련된 손길이 예. 근데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그게. 해보러 가면 만약에 막 잡으면 빽빽 돌고 이런 개들 있잖아요. 뒷발로 할퀴고 이런 애들. 그쵸. 근데 그것도 이제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딱 잡으면 얘가 그냥 서는 게더 편하구나 뒷발이 다일똥 말똥 이러니까 여기 물에 우리가 튜브를 던지면 본능적으로 잡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서 하면 자기도 그냥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리고 또 미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막 밀면 걔가 그게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그쵸. 되게 빨리 밀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지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오히려 이제 중심 잡는 데만 신경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시구나. 편해요. 마취도 할 필요가 없고요. 되게, 그래서 그러시네요. 100마리를 해내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제 쉬운 그러니까, 거는 이거예요. 이제 시에서는 6월달 지금 신청을 하면 내년 6월쯤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냥 예산을 안 받고 안 하고 그냥 제가 무료로 제 사비로 가서 제 사비로 강의를 하고 오면 되니까 그 대신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쵸. 예, 그렇게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계속. 무슨 예, 말씀이신지. 근데 그걸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사람 숫자가 많이 필요하고 덜 필요한 게 예, 그쵸. 그 그리고 성인형 정도. 여름에 성견들이 하루에 두번 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씩 막 밥을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똥도 더 치울 게 많잖아요. 강아지랑 분리하면 강아지는 자유급식 하고 성견들은 한 그쵸. 번만 줘도 되는데, 예, 그런 걸 이제 또 봉사자들이 오다 보니까 늘 채워놔요. 그리고 간식을 줄 때도 보면 떨어뜨려가지고 봉사자들이 주다가 흘리면 걔들이 싸움을 해요. 그러면 얘도 손을 안 태워서 싸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손이 탄 개라도 욕심이 나서 물욕이 있으면 싸운단 말이에요, 떨어뜨리면. 맞아요. 그러면 못 주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게 성냥개비만큼 떼가지고 한 입에 먹게끔 줘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강요국이나 설치현이라면 제가 훨씬 선배지만 훨씬 경험도 많고 제가 17만 5천 시간을 강의를 했거든요, 무료 강의를. 그렇지만 이제 텔레비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빨리 퍼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배워서 제한테 이제 해주면 서로 좋잖아요. 자기들도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건또 근데 몰랐어도 그런 못하고, 중요한 건 예, 중요한 건데 몰랐어도 못하고, 예, 개물림 사고도 마찬가지인 게 하네스라고 줄을 길게 하고 그냥 무조건 자유를 주라 그러면 그게 물리죠. 방임이 돼가지고 물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희도 케어 센터를 해요. 그 동물병원도 끼고 다 같이 동물병원에다가 케어에다가 이렇게
다 하거든요. 수중 그 러닝머신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강요기가 테레비 나오고부터 이제 지금 99%가 그런 개들 상담이고 그런 개들이 손님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네, 그렇죠. 굉장히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 보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애들을 교육시킬 때도 사람을 교육시킬 때도 보듬 교육이란 게 맞지가 않아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니까 버릇없는 애들이 되잖아요. 고집이 세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보듬하느라고 하니까 사람 교육에서 실패한 건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걸. 그쪽, 그러니까 그,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선생님. 네, 너무 좋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훈련소는 다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긍정의 효과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고 싶은데 또 그게 또 그 부분만 해서는 또 훈련 안 되는데, 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은 요거는 좋아하고 실패도 좋아하고 훈련소 보내면 다 강요기 말처럼 촉구 체대로 막 목 잡아 당겨서 학대할 거야. 그런데 사실은 또 훈련소라는 게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제 저는 진주교육신문사를 설립을 했고 대표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운영을 했고 유아체육지도자도 했기 때문에 애들도 많이 키워봤어요. 네. 그 식품영양학도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함된 과목이지만 이제 금방 단미사료나 배합사료가 틀리다는 것도 아는 거고. 네. 네. 사람 거 하던 게 이제 개로 옮겨온 게 이제 제가 15년, 20년째 되거든요. 네. 그 전부터 이제 개를 키웠고요. 근데 전문적으로 활동한 게 한 20년 정도 되는데. 네. 그 지금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식 훈련이라 보면 되거든요. 좀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바뀌고 있는데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전에는 군대식 훈련인데 우리 개는 이제 맛 보셔서 알잖아요. 아무리 막 개가 흠한 것 같아도 사회화가 안 되고 손을 안 타서 그런 거지. 손을 태우면 순해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개들이 그렇잖아요. 안 그런 개도 드물게 있지만. 그래서 그 어린이집 교육을 해야 돼요. 개를. 네. 어린이집에 근데 선생님들이 애기들한테 오냐오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교감을 하면서도 아 우리 선생님이구나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말을 듣는 거라서 걔도 교감을 하면서도 교감적 서열이라는 게 있고 서열이 존재하는데 제가 서열을 부정해 버리니까 서열은 없다라고 단정 지으니까. 그리고 자유를 줘야 되고 보듬 안 해야 된다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듬 안 때 교감을 하되 교감적 서열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맞아요.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적 서열이라고 교감을 하면서도 서열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이제 군대식 교육이 아닌 어린이집 교육으로 가야 된다. 걔들은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아, 예, 선생님. 아직 근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큰 힘을 못 발휘하는 게 이제 종사자들한테는 다 봐요. 다 가입돼 있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뭐 우리가 학고 이러잖아요. 아직 채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회원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일반인들하고는 사실 소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매일 전화 받고 매일 카톡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숫자가 미약하죠 아직까지는. 하여튼 그 부분을 저도 한번 다뤘는데 그 기사 한번 보고 다뤄서 조금 흥분해가지고 이게 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정정을 해서 네, 선생님 좀 네네. 많이 푸실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네네, 그 오해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저도 제가 이해가 된 것처럼 일반인들이 얘기들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보 전달은 오해 부분은 많이 좀 사라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또 연락 주시면 돼요. 예, 제가 제주도 한 번씩 내려가니까. 네네. 예, 제가 내려가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예. 센터 자체는 되게 깔끔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직원들이 저희 매일 정말 고생하는데 그거는 몰라주시고. 네. 다른 데는 사실 약간 포화도 많거든요. 네. 포화인데 안락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숫자를 이제 말하자면 지금 있는 시설에서 뭐 한 600도를 잡아놓고 포화를 시킨다 이러면 왜냐하면 인도적 안락사로 하기 때문에 있는 애들도 지금 힘들고 지금 다 힘든 거예요. 직원도 힘들고 있는 애들도 힘들고 사고가 자꾸 났는데 이제 봉사자들 오면 사고 난 거 보면 이제 찍어서 올려버리니까 또 오해 생기고 막 그래서 개체 수를 좀 약간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좋다 보니까 그런 거지 한 마리라도 덜 안락사를 하려고 근데 사실은 안락사 숫자는 똑같거든요. 상주개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주개 숫자를 잘못 잡아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되게.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인터뷰 해 주셔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네.